자, 지금 릿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조금 좀 늘어난 부분이. 자, 트리플 연화하고 나서 피카의 연화 끝나고 나서 물구나무석이. 자, 안녕하세요. 헤어마스터 다니엘입니다. 자, 모발을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동안 방치하고 나와서 지금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소수성 가는 곱슬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염색이나 매직이나 이런 시술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PB로 그 다음에 아쿠아 프로틴 A로 세 펌프 하셔가지고 밑에는 하고요. 위에 부분은 저희가 매직으로 조금 이따 당길 거고, 이 부분은 뿌리는 조금 더 염색을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트로 안정할 건강모인 시트로 해가지고 이 부분 시술 약을 발라서 조금 있다가 열 처리를 10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을 도포할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약이 저희가 PB로 지금 시술을 할 건데, 기존에 매직이나 세팅, 이런 염색이 되어 있는 모발인데, SS 결합을 깨는 것보다 저희가 치료 부분을 상당히 조금 하셔서 간편하게 젖은 모발에서 바로 바를 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건강모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도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B를 가지고 밑부분에 전체적으로 곱슬 밑에 지금 시술이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리닝을 따로 하지 않고 하마약에 클리닝 같이 하셔서 한꺼번에 도포를 하신 다음 윗부분에 이제 곱슬 부분 조금 이따 매지고 핏부분에 그 부분에다가 저희가 C2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경계선을 두지 말고 그냥 쭉 약 도포하고 열처리 10분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약 도포 후에 지금 열처리 10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도포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릿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조금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미친 연화로 C1에 그 다음에 케라틴 파워 두펌핑하고 오일을 두펌핑해서 저희가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잡고 도포를 하신 다음에 처음에 하셨던 약을 조금 닦아내시고 다시 한번 약을 전체적으로 클리닝을 따로 하지 않으시고 같이 바르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약을 도포한 후에. 자, 트리플 연화하고 나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까지 4단계 클리닉을 한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카의 연화 끝나고 나서 물구나무석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끝났습니다. 뜸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골고루 안에까지 이게 한 바퀴 반 정도 돌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지를 3장 이렇게 대시고 덮개 연예인 펌 덮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만 이렇게 하시고 뜸을 들이시면 안에까지 골고루 뜸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시술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디지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흰머리가 지금 1cm 정도 나왔는데 세치량도 30% 미만입니다. 그래서 한 7번대로 저희가 할 건데 지금 6.00, 새로 나온 올렌시아 6.00과 8.00을 1대1로 타가지고 7번대 명도를 맞춰서 저희가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바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염색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라
위에 바르시고 20분 있다가 중화하기 전, 뭐야, 샴푸하기 전에 10분 전에 밑에 중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야, 샴푸대에 가서 저희가 에멀전을 할 거고,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염색을 하실 때는 연화가 돼 있기 때문에 3% 산화제로 가지고 하셔도 염색이 다 되게 됩니다. 자, 뿌리 염색을 원하셔서 뿌리를 하시는데 샴푸를 하고 중화를 하고 샴푸를 하고 하시는 것보다 어차피 산화제 그 다음에 중화제에도 어차피 가산화수소가 있기 때문에 자 연화하신 다음에 이렇게 뿌리 염색하시고 같이 하셔도 윗부분도 염색이 되면서 매직을 했잖아요. 그런데 중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같이 뿌리 염색하시면서 중화랑 같이 하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몇 분 있다가 중화하실 거예요? 네, 어차피 20분 있다가 중화 바로 하고 저희 샴푸대에서 에멀전 하겠습니다. 자, 염색 바르고 20분이 지났습니다. 샴푸하기 전에 10분 전이라 지금 먼저 웨이브 부분에 안개 분무를 하고 4분 있다 다시 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자, 저희가 피카 아이롱이나 아니면 열펌을 하고 났을 때 하고 난 다음에 자, 뿌리를 지금 올렌시아 새로운 제품으로 했는데 냄새라든지 두피 따가움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염색을 하면서 같이 중화하고 에멀전을 했는데도 뭐 띠가 생긴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열펌을 하시면서 염색을 같이 하셔도 무난하게 한꺼번에 같이 객단가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